원베일리 고속터미널 사거리에 있는 원베일리 아파트와 상가가, 이쪽은 상가가 공사 진행 중입니다. 내년 8월 30일에 입주고요. 저쪽은 주민센터 문화시설이 들어가고 또 우체국과 교회 건물을 또 짓고 있습니다. 이쪽 지하로 해가지고 세비섬 쪽으로 지나가는 통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반포는 이제 이쪽에도 르엘 신마포자 1센트 신축 건물, 이쪽에 레미안 포이시지 아파트는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신축이고, 저쪽 뒤에 아리팍이 있습니다. 반포가 평당 최고가 아파트가 되는 거 된 지는 이미 10년 전, 한 2, 3년 전부터 그렇게 됐고요. 앞으로 반포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동네가 되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. 아마도 앞으로 100년 이상은 아마 반포가, 100년은 너무했나요? 뭐 용산이 더 비싸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아마 앞으로 반포가 계속 1등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어떤 분들은 뭐 압구정동을 말씀하시지만 세상이 트렌드가 한번 바뀌면은 계속 그 방향대로 가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압구정이 반포보다 더 비싸지는 경우는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. 왜? 용산 때문에 더 반포가 더 중요해졌고 앞으로 여의도가 개발하면서 아무래도 압구정은 외진 곳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도를 놓고 봐도 반포가 동작IC가 서울의 중심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용산과 반포가 중심에 차지하고 있고 압구정은 반포에서 좀 더 멀고 용산에서도 조금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시 기승전 반포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BC였습니다. BC 파크.